이곳은 울산 나은이네 집인데요. 지난주 방송 나간 이후 엄청 화제가 됐었죠? 아 근데 진짜 제 주위에도 나은이 보고 싶다고. 이쁘다고. 네, 난리예요. 건 일찍 일어났어. 심심해 지금. 야, 동생 울음소리에 누나가 가는 거예요? 우와. 뽀뽀뽀야. 뽀뽀로 시작해. 와. 아직 동생은 못 걸어가니까 왜 이거는 아프니까 이 매트가 없으니까 아 웃겨 다 챙겨주네 그래도 필요한 거를 그러니까 누나는 저렇게 남동생을 잘 챙기더라고요 나은이 하면은 항상 저 샤랄라죠 효과가 있어요. 나 아빠 깨우는가 보다. 아빠 또 뽀뽀로 깨우나? 어, 안 깨우나? 샴샴 아빠 자궁이 있어. 조용히. 어머나 아빠 자니까 아... 조용하래요. 진짜? 설마 밥도 혼자 챙겨 먹는 거야? 초코 먹었어? 아빠 아침에도 초코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초코 먹었어? 뭐 빵 만들었다고? 네. 진짜로? 네. 아빠 빵 만든 거래요. 가자. 어머. 어머. 어머나. 우와. 말 그대로 꿀맛이겠어요. 꿀맛. 난 아빠 피곤한 거 알고 나은이가 빵 만들어준 거야? 아빠가 밥 해줘야 되는데 그치? 아빠가 밥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고맙네 아빠 먹어? 우와 맛있다 맛있어? 잘 만든 거 같아? 맛있어 이렇게도 내게 이 세상을
나 고마워. 아빠 다 먹었다. 진짜 맛있었어. 날 또 아빠 또 만들어 주세요. 이래서 딸 키우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처음으로 아빠한테 해준 요리이기 때문에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짜잔. 오늘도 우빨라. 최소한은 나니 아슬 반을 줘. 동생 로션도 발라줘요? 밥 퍽퍽이. 나니도 바르고 일로 와봐. 봐봐. 나 아빠 이렇게 하니까 어때? 웃겨? 웃겨? 봐봐. 아시엘도 봐봐. 그럼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 하지마. 한 번만 해줘. 재밌어, 진짜 재밌어. 하지 마. 사진 한 번만 딱 찍자. 안 돼. 난 여기 아빠가 뭐 묻은 거 닦아줄게. 묻은 거 닦아줄게. 저 삼촌한테 응지를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그러게요. 삼촌 부럽네. 아 근데 그나마 삼촌이 또 안 닦아줬어. 아마 번지게 났어. 일로 와봐. 스노우맨. 오늘 꽃도. 아빠 봐봐. 아빠 요리하러 간다. 나이도 같이 만들까? 효녀야. 뭐든지 같이 하려고 하네요. 그러게요. 나이 높게. 넣어주세요. 지금 먹어 안 돼? 먹으면 안 돼. 씻고 있어. 아빠 박준 씨 요리를 좀 잘 하시나요? 그리고 나은이가 이거 부어봐. 콜라 아니에요? 짜잔. 채울 때까지 넣어. 이거 뭐예요? 이거 맛있는 거야. 이거 뭐예요? 이거 마늘. 그럼 이거 한 번만 넣자. 오늘 메뉴는 콜라 찜닭인데요. 콜라를 넣으면 달콤한 감칠맛이 더해진다고 하네요. 오. 됐어. 삼촌 아주 그냥 포근하네. 있어 없어. 아빠 맛있게 먹어도 되겠다. 이건 누구야? 이거 계획. 뭔 소리지? 잘생긴 그런 건가? 저쪽 삼촌한테. 저기는 그냥 지급하고 돌아오는데. 없어. 없어. 단둘은 누가 먹는 거지? 이건 먹어 좋대. 그건 뭐야? 지금 먹어. 이거 먹을래? 생장을 그냥 이거? 사마다 생각하고 드세요. 쌈장은 없어? 먹어. 얘도 먹어. 삼촌 배불러. 삼촌 배불러. 안 돼. 아이. 삼촌 눈물 보여? 나은아, 여기 있던 양파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삼촌 안 맛있어. 그거 매운데? 삼촌이 맛있대? 삼촌 몰랐어. 그래? 이제 아빠 요리 다 했다. 오케이. 건옥 사이에 또 일어났어요.
오늘 더워. 얼른. 아, 뭐 째째째째째째. 아째. 건우 이거 먹어봐. 짠. 우와, 벌써 닭다리 들고 뜯어요? 잘 먹겠습니다. 자주 먹어봤네, 솜씨가. 맛있어? 굿. 많은 김치에다가 어, 맞아, 아재 지금 똥 싸고 있지. 아재 푹푹하고 있어 지금. 냅둬. 혼자 푹푹하게 냅둬. 아, 일단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아, 힘 줬어. 아재 천천히 먹어. 그네 푹푹 나와.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아재 조금만 기다려. 혜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힘들어요. 네, 쉬는 날이에요. 봐봐, 안녕하세요. 삼촌, 안녕하세요. 네, 이름이 뭐야? 나은이. 나은이? 응. 형, 너무 힘든데요? 해보는 도움이 될 거야. 축구하는데 도움 돼요? 어, 그거를 다 참아내면 축구를 오래 할 수가 있어. 아, 그래요? 축구는 네, 집근육인데 저기 뭐야 8월 말에 복귀할 것 같아요. 삼촌 다음에 만나요. 아, 그래 알았어요. 저기 무서운 언니들 데리고 갈게. 네. 어이 무서워. 아, 이거 좀 이거 먹어. 어이 무서워. 안녕히 가세요. 어, 안녕히 갈게. 네. 아이들이 한의원에 갔네요. 아빠 아빠 33살이야. 여기 33살 적어. 다 했어. 여기 사인하고. 사인. 사인. 다 적었어? 아빠. 나나 일로 와. 여기 앉아. 여기 앉아서 기다려. 다 했어? 네? 그렇죠. 얘 키 쟀는데 내 키 한 번만 재고 갈까? 서봐 한 번. 거 뒤에 서봐. 위에 보면 안 돼? 섰. 차렷. 안 돼. 뒤로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붙여. 머리. 머리 턱 내려. 아, 고개 내리고, 고개 내리고. 한 번만 더 해보래, 나은이 한 번만. 고개 들어, 고개 들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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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봐봐, 나나 봐봐. 95.3, 13kg네, 나은이. 많이 컸다. 그 정도 되면 조금 큰 편이기는 한데. 큰 편이에요. 들어오세요. 월드컵 때 부상을 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했지만 부리에 부상을 당했던 박 아빠. 온 국민이 그때 안타까웠었는데요. 그 후 부상으로 더 이상 경기에 뛸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난간에게 위로해주던 아내 안나의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첫 경기 부상으로 좀 제 자신에게는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막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냥 괜찮냐는 말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괜찮다고만 얘기하고 더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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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인사 잘하네. 이거 나은이가 아파요? 아빠가 아파요? 아빠. 아빠가 아파요? 네. 그렇죠. 저기는 환자가 앉아야죠. 이름이 뭐야? 나은이. 나은이. 오. 나은이 몇 살? 8살.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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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어. 살았어요. 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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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이야. 이거 너 사인이야? 사인. 오. 오. 아, 이거 사인인가요?
원래 사인은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사인인 거야. 내주는 거야. 너 가지고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기 애기 그래. 안고 있어 나은이도. 야 아빠가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여기. 거기야. 나은이는 아픈데 없니? 나은이 아빠한테 여기 아프다 그러지 않았어? 응? 아니야? 아프다가 또 병원만 가면 안 아파요 아, 아이들은. 이제 진찰 좀 해볼까요? 네. 나은이 아빠 옆에 있어 알았어? 앞으로 한번 숙여볼까요? 수 허리 아픕니까? 네. 아파요? 네. 그 다음에 뒤로 제껴볼까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해볼까요? 오른쪽. 아파요, 허리? 여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좌우로 회전 한번 해볼까요? 아, 뻐근. 예. 오른쪽이 약간 뻐근한 느낌이 있긴 한데. 됐습니다. 저 올라가시가 천장복을 넣어볼까요? 난 아빠 손 잡아줘.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천천히 해볼게요. 아, 많이 아프신가 보다. 네. 아, 걱정되나 봐요. 그죠? 네. 흉추 12번하고 요추 1번하고 네. 옆구리 쪽에 털이 났는데요. 자, 됐습니다. 일어나시면 됩니다. 많이 아파? 많이 아파. 주사 맞는지? 주사 맞아야 돼. 나은이도 주사 맞을래? 안 맞아? 왜? 나은이 여기 기다려. 여기서 기다려? 아빠 고자 맞아. 맞아. 아빠를 사랑은 하지만 주사는 함께 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 침 맞으러 이동할까요? 자, 네. 저쪽으로 갑시다. 맞아. 이거 수박?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원한 시간 보내시네. 오늘 젓꼭 먹어보고 싶어? 아이고. 근데 하긴 아빠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건우를 누가 봐줘야 되거든요. 어이구, 잘 드시네. 건우 수박 다 먹었어. 어, 세상에 그동안. 아이고 금방인데요. 아이고 이렇게 잘 먹어. 웃어요. 나니 아빠 옆에 있어줘. 그럼 아빠도 돼. 근데 정말 희한한 게요. 아이가 저렇게 옆에서 손 잡아주잖아요. 얼마나 의지가 되나 몰라요. 놀랐어. 아빠가 이렇게 아파하니까. 이게 또 주사가 아니라 침이니까 여러 대를 꽂잖아요. 우리 또 못 보겠다. 아빠. 행복해요. 이제 이거 마지막 침이거든요. 네. 이 좀 아픕니다. 아빠 맞은 침 이거야. 많이 아파요? 좀 짜릿하게 아파요. 길지? 나은아, 나은이가 아빠 대신 한 대만 맞아주면 안 돼? 아빠 맞아. 야. 제일 무서운 게 주사인데. 어디가? 나은아 어디가? 아빠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려. 나은이 옆에 있어서 어디가 나은이? 아니요. 괜찮아. 너무 무서운 거야. 가까이서 저거를 보기가. 솔직히 말해 봐. 무섭지? 안 무서워? 나는 여기 누워. 안 돼. 왜 안 돼? 주사 맞았잖아. 여기 누우면? 이렇게 많이 누워. 나는 울어. 나는 울어? 주사 맞으면 울어? 응. 그럼 아빠는? 아빠 울어. 아빠도 울어? 아빠도 울던가 그러면. 아빠 걱정이 아니야. 왜? 아빠 사진 해줘. 어디서? 여기는 사진하는 대한민국 했잖아, 그치? 점점 했어. 아빠랑 점프 했는데 아빠가 다쳤지? 슬펐어. 사실 나은이도 엄마와 함께 아빠의 부상 현장에 있었는데요. 어린 나이에 놀랐을 법도 한데 아픈 아빠의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웃음을 주면서 살뜰히 챙겼다고 해요.
세상 모든 부모들은 힘들어도 아파도 아이 보면서 힘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 앞에서는 아픈 티 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 살살할게. 끝. 됐다. 됐어, 아빠. 다 됐어? 네, 다 했어. 다 했어? 끝났어. 일어나? 아이고. 그래. 진짜 보호자다, 보호자. 아빠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이제 괜찮아? 어, 이제 아빠 안 아파. 아빠, 이제 아프지 마. 알겠어. 아프지 마, 약속? 알았어, 이제 아빠 안 아플게. 일로 왔어.